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야간 당직 근로자들이 하루 10시간 넘게 근무를 서면서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3층에서 발견된 유해가 단원고 허다윤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허양의 가족들은 다른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수색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금남로를 문화예술공연으로 물들이는 거리극 축제가 어제 개막해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액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높고 광주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반대 진영에선 비용 부담 증가를 주요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주시의 사례를 윤근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광주시청에서 청소와 주차 안내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 74명을 광주시가 지난 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안정은 최고의 효과로 꼽습니다. 그 정년까지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이들까지도 좋아합니다. 근로자들에겐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예산 부담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광주시는 비용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광주시가 이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뒤에도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영역회사에 주는 이윤이나 관리비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 자체 분석에서는 임금을 10%에서 15% 인상하고도 2년 동안 4억 4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광주시의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도 다음 주 광주시를 찾아서 노하우를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돌아간 텅 빈 학교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당직자인데요. 이분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주말이면 3박 4일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태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1살 최모 씨의 직업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집에 간 뒤 빈 학교를 지키는 학교 당직 근무자입니다. 하교 시간쯤 출근해서 방과 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학교를 지킵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한 달 월급은 11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의 40%에도 못 미칩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월요일에 퇴근하는 3박 4일 근무를 매주 해야 하고 고작 휴일은 평일 하루입니다. 그 집에 그 하수인, 머슴 같은 뭐 이런 그냥 대접을 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인상을 받고 학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프고. 다른 학교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66살 정모 씨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견디기 힘든 근무 여건에 이교대를 교육청에 제안해봤지만 외면당했습니다. 노동법이 저촉된다 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이 일자리만 그냥 또 영위할 수도 없고. 광주에서 학교 당직 근무를 서는 인력은 모두 300여 명으로 모두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열악한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직자 교대 근무를 교육감들에게 공고했지만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전남이 6.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5.2%로 전국 평균인 4.6%를 상회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며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 전남 기업인들은 새 정부 들어 경제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은 비율은 18%로 지난 4월 조사 때의 22%보다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은 업체가 20%로 가장 많았고 경쟁 심화 13%, 원자재 가격 상승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3층에서 발견된 유해 일부가 단원고 허다윤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유해를 찾은 가족들은 다른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며 화물칸 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사흘 동안 뼈 30점 이상이 발견됐던 세월호 3층 에스컬레이터. 당시 치아 분석을 통해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으로 추정됐고 보름 만에 DNA 감정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딸을 찾은 허다윤, 조은화 양의 가족들은 목포 신항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유해를 일부만 찾았을 뿐 아니라 다른 미수습자 5명은 흔적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먼저 돌아와서 다행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다행이다를 갖다 9명이 다 해서 손잡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남아있다라면 너무 무섭고 슬프고 아플 거거든요. 허양의 유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부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칸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들은 화물칸에 유해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수습자인 권재근 씨 역시 자신의 화물차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을 객실처럼 수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화물칸 보존을 요구해왔던 선체조사위원회는 영국 브룩스벨과 오는 15일 화물칸 진입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량, 위치, 고박 세 가지죠. 진입하는 방식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이달 말까지 객실 수색을 마치는 대로 화물칸 수색과 정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에서 오늘까지 510만 톤의 물이 방류되는 가운데 하류 지역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와 영산강 사업단에 따르면 영산호에서 관리 중인 물은 2억 5천만 톤으로 죽산보 방류량은 전체의 2%에 불과해 수위가 20cm가량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죽산보에 있던 녹조 등이 영산호를 비롯한 하류 쪽에서 관측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뭄 속에 현재 영산강 수위가 관리 수위보다 낮아 당장은 방류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우박 피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성과 담양, 화순 등 전남 5개 시군에서 파악된 피해는 과일 1,500여 헥타르와 밭작물 370여 헥타르 등 모두 1,8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또 화순에서 100건이 넘는 주택 처마와 축사 지붕 파손이 접수되는 등 차량 파손을 포함해 총 150여 건의 일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일까지 정밀 조사를 마친 뒤 복구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거리극 축제 ACC 프린지 인터내셔널이 개막했습니다. 세계적인 거리극단들이 금남로와 아시아 문화전당을 무대 삼아 이번 주말 내내 공연을 펼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등장한 한 쌍의 커플. 공연을 보던 관객을 불러내 함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합니다. 대사 한마디 없지만 능청스러운 연기에 관객들도 연신 웃음을 터뜨립니다. 배경음악이랑 행동만 봐도 뭘 표현하려는지 알 수 있어서 좀 재밌고요.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진짜 바람이 부는 줄 알았어요.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은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거리극 축제입니다. 해외 유명 극단 6팀과 국내 대표적인 극단 10팀이 초청됐는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서커스와 마임, 공중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거리극 개념을 처음 도입한 임수택 감독이 이번 축제의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이건 사실 그 거리의 관객들을 위한 것이고 아주 편하게 보시면은 즐거울 겁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설치 미술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이처럼 알록달록한 천막에서 한껏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작품도 마련됐고요.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ACC 프린지 인터내셔널 축제는 시민 퍼레이드를 통해 개막을 알린 뒤 주말 동안 금남로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별개의 해상 세력 마한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영암군 시종면 연산 가까이는 마한 문화공원이 마련돼 옛 마한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라도기행 신광하 기자입니다. 무안군 멍탄면 나주시 반남면과 맞닿은 영암군 시종면 오기아리. 영산강 하구뚝이 막히면서 드넓은 농경지가 생겨났지만 고대 삼국시대 이곳은 바닷가 포구였습니다. 해안을 따라 거대한 고분과 취락이 이어졌고 발굴 결과 마한의 54개국의 우두머리인 목지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백제의 전성기 영산강 유역으로 밀려온 마한은 중국 기록에는 신미국으로 일본에는 친미다래로 기록돼 있습니다. 최근 해남에서 발굴된 55개 고분군에서도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 유적이 대거 발굴돼 역사적 사실로 고증되고 있습니다. 마한의 땅을 기념하기 위해 11년 전 이곳에는 마한 문화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나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왔는데 혼자 와도 굉장히 뭐 옛날 마한 시대 그거 보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보니까 둠으로 되고 이렇게 건물도 굉장히 이쁘고요.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 발굴 흔적이 그대로 전시된 공간에서는 유물 발굴 체험을 할 수 있고 망루에 올라서면 옛 목지국의 영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고려 현종 때 건립된 남해신사는 마한 문화공원을 찾는 이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입니다. 마한 문화공원이 자리 잡은 이 일대가 당시 고대 사회의 중심이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 있어서 이 남해신사가 바로 여기 포구였다는 것도 입증을 하고. 전라남도 기념물 97호인 사당은 남해신을 기리는 장소.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해신제가 열렸던 남해신사에서는 지금도 1년에 두 차례씩 해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한의 땅 중심에 자리 잡은 마한문화공원에서 잃어버린 역사의 한 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오는 12일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과 창작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문을 연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는 10년 동안 100만여 명에게 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 등을 제공했고 2,300여 편의 미디어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오는 12일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광주시 미술대전 수상작들이 오는 6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술대전 수상작들과 함께 초대 작가들의 추천 작품 등도 함께 선보입니다. 올해 미술대전에는 1,700여 점이 출품됐고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등 각 부문별 대상 작품을 포함해 800여 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달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호타이어 채권 1조 3천억 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서면으로 부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는 15일까지 채무 연장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채권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또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최장 20년간 요구한 가운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과 상표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중장비 투입이 가능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긴급 준설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진도 둔전제와 내연제, 무안현경제, 해남 수장제 등 6곳에서 준설 작업을 실시하며 준설 이후 물을 가둘 경우 15만 8천 톤의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